반갑습니다. 간장 포럼 대표 우태영입니다. 제16차 간장 포럼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현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복음 면역학을 가르치시는 허용 교수님의 실험 동물을 이용한 된장의 면역 효능 탐색을 주제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쪽은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좀 관리되고 좀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 교수님께서 자체적으로 그 바쁘신 일정을 좀 짬을 내어 가지고 따로 그렇게 이번 그 주제에 그것을 혼자서 짬을 내어서 이렇게 찍었더라. 좀 형식 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두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상당히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전반 5분, 후반 5분 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 5분, 후반 5분 요 시간대에 그래 결론은 다 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전통장이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는 부분이 거기에 좀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저 16차 간장 포럼 축하 공연 시간으로 매번 우창수와 개똥이네가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있죠. 오늘은 엄마의 된장찌개라는 곡을 공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소현 한살님 식생활센터 센터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똥이 어린 예술단입니다. 간장포럼 축하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예방에 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 또한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식생활의 부분과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 전통장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우리 전통장의 우수성과 효능을 잘 알려내어 이에 대한 확산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 밥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뜻깊은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16차 간장 포럼을 개최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험 동물을 이용한 콩 발효 식재료의 면역 효능 및 안전성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전통 장류, 즉 그 콩을 이용한 발효 장류에 대해서 저희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보건 면역학 연구실과 주식회사 드래곤 이미노에서 공동 수행한 동물 연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전통 장류에 대해서 또는 뭐 김치나 일종의 이제 발효 식품에 대한 그 면역 기능성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지난번 홍콩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고추장, 된장, 심지어는 청국장 이런 그 콩을 이용한 발효 장류에 있어서 기능성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검토 또는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면역 기능과 관련된 면역 개선 또는 면역 증강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면역이란 먼저 이제 면역 시스템과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이 고추장 또는 청국장의 재료로 쓰이는 발효 콩류에 있어서 면역 효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그 이 배경이 되는 면역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추후에 본격적인 얘기를 할 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우선 면역이라는 것은 최근 이제 코로나19 범유행 관련해서도 면역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집단 면역이라든지 항체 생성이라든지 혈장 치료라든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 국립국어원의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독소를 중화하거나 병원 미생물을 죽여서 다음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상태 또는 그런 작용에서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클래식화한 어떤 그 면역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제 면역학의 범주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범위에서 우리 몸의 이 면역 기능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봐도 A situation in which you are protected against the disease 같은 질병에 대해서 방어 또는 보호되는 상태가 면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immunity란 말은 원래 이제 고대어라고 할 수 있죠. 라틴어인 immunitas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immunitas란 exemption from performing public service or charge라고 돼서 어떤 공역을 실시하는 데 대한 예외 또는 제외, 면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군역을 한다든지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또는 어떤 세금을 못 내는 대신에 어떤 노역을 한다든지 어떤 징집이 되어야 된다든지 병역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어떤 공적인 서비스 내지는 의무에 대해서 좀 면제부 면제를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의 이런 이제 면역학은 이제 이걸 훨씬 뛰어넘는 건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16세기의 이제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럽인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차이점을 알게 확인하실 수 있겠는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유럽인인데 다리 한쪽이 까만색이죠. 그리고 이 사람 원래 다리는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장기 이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16세기의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이식은 꽤 오래 전부터 행해진, 심지어는 그 이집트, 기원전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집트의 경우도, 뭐 이러한 또는 어떤 그 미라를 만드는 이제 작업에서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이제 뭐 빼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기 이식은 오늘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기, 거의 대부분. 그런 아직까지 뇌, 핵심적인 뇌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면역학의 이제 현대 면역학이 이런 장기 이식과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 뭐 콩팥을 이식한다, 간을 이식한다 할 때에 내가 어떤 주고자 하는 또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기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지 안 맞는다든지 또는 적절한 사람을 장기 기증자를 찾고 있다든지 아무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아무나 했을 때에 그 장기가 우리 몸에 이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식된 장기를 일종의 이물질로 생각해 버리는 즉 내 게 아닌 non-self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공격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 이식된 장기 내지 조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상당히 이 면역학적인 어떤 그 연구 영역이 굉장히 넓혀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중세에서도 어떤 면역학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특히 이제 COVID-19,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에 있어서 보면 하나 이게 유의해볼 지금도 이와 관련된 여기 보시면 이 영화는 1995년에 이제 개봉된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인데 아마 종종 영화 채널에서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 영화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자이레죠. 자이레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전파되는 과정, 또 미국 내에서 국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어떤 치료의 어떤 일부를 좀 보여주는 과정이 아주 그 참 극적으로 잘 묘사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극적이라는 이유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 원숭이를 찾으려고 하고 이 원숭이를 찾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어떤 혈장 채취, 그래서 혈장 치료란 말이 나옵니다. 즉 요즘 이번에도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회복된 분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해서 그 중에 이제 액상 성분인 혈장을 분리를 해서 또 혈장 속에 있는 항체 IgG라고 하죠. 그 항체를 이제 뭐 분리 정제 또는 분핵 정제해서 그것을 이용한 일종의 혈장 분해액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심한 중증의 환자들에게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항체가 환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붙잡아서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다. 물론 순수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대증 치료도 함께 이제 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 코로나 19 관련해서 일부 병원에서 뭐 성공 사례가 언론에 보고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 영화의 끝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혈장을 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투여했더니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게 막 이제 걸어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이 되어가지고 영화니까 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실제 그렇게 재빨리 뭐 수시간 만에 회복되어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이 혈장 치료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그 이 우선 남의 혈액에서 해당 항체를 일종의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건데 우리 몸속에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수많은 항체가 있습니다. 특히 IgG라는 항체가 가장 중요한 항체인데 이 항체는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즉 태반을 통해서 전달된 항체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이물질, 즉 non-self에 대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회복된 환자라 하더라도 회복된 환자에서 회복된 경우 IgG를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특화된 일종의 특화된 거죠. 그 항체를 분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고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 생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체는 항체 특이성이 있어서 같은 IgG 항체라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 또는 다른 미생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반응했던 항체는 다른 이물질, 다른 병원체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만들어진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별하게 적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 영화는 그것을 이제 극적으로 보여줬던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면역학적인 영역이 단순히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병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막아주는 방어하는 이제 현대는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혹시 좀 2000년에 개봉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이 영화인데 거기에서는 줄리아 로봇이 주연을 했었죠. 잠시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면 결국 어떤 그 다국적 그 어떤 회사로부터 이제 오염된 물, 즉 폐수죠. 오염수가 주변 지역사회로 이제 방류가 되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에린 브로코비치는 변호사 일종의 그 사무원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으로, 그것을, 당시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파헤쳤을 당시는. 이것을 덮기에 급급한 어떤 공권력이랄까요? 즉, 공권력과 거대 기업의 결탁, 이런 부분에 정의롭게 그것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또 냉소 내지는 비판을 받았던 왜 보상금에 연연하고 있었던 지역사회 주민들도 있고 또 그 거대 회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운운하면서 로비를 시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불구하고도 이것은 이제 밝혀야 되겠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본인이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게 됩니다. 이제 원인이 거기서 보면 이제 육각크롬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각크롬은,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뭐 피부암, 호흡기계암, 이런 이제 발암 물질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밝혀내는. 즉, 여기에서 보면 environmental immunology라고 해서 환경 면역학. 즉, 꼭 병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속이라든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심지어 오늘날 같은 데는 이제 미세 분진 또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까지 연구 대상이 이제 넓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그 범세계적인 어떤 추념기, 이런 범세계인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보이지 못했죠. 그런데 매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그날 이렇게 그 푸른색의 등을 밝힘으로 해서 세계 잡혀있는 날에 대한 어떤 홍보, 인지. 그런데 제가 이 자폐증을 꺼내든 것은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 사회에도 특히 어린이들에 있어서 자폐증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1% 내외에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폐 증후군을 보인다는 국내 보고도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이제 선진국? 사실 요즘에 선진국이란 말이 의미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즉,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방대책에서 뭐 생활 속에 소셜 디스턴싱, 거리 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최대한 협력을 하고 거기에 따르고 이런 어떤 시민의식이 두드러진 나라도 있는 반면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뉴스에 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해서 어떤 가게의 이제 그 관리인 또는 가드라 그러죠. 경호원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랬다 해서 총살되어버리는, 총에 맞아버리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 나라가 보면 물질적으로 뭐 세계를 이끈다 그랬지만 결국 물질적인 어떤 강함, 세계적으로 앞섬이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즉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어떤 개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자폐증 역시도 과거에는 주로 뭐 선천적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도 이런 경우는 많이 숨기려고 했죠. 뭐 아직까지도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 자폐증 역시도 최근에 와서는 물론 일부 논거이지만 뇌에 있어서 면역체계의 이상이 하나에 기여하고 있다. 자폐증 발생에. 즉 뇌기능 이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뇌에서도 면역 체계와 관련된 세포들이나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폐증은 뇌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Autoimmunity in brain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이 면역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서 봤을 때 내게 아닌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어떤 작업, 심지어는 셀프, 내 것이지만 잠자고 있어야 될 애들이 잠에서 깨어서 막 돌아다니버리는 그것까지도 관리감독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선천성 당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기 몸에서 자기 췌장의 일부 세포를 깨버리는 항체를 그러니까 항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항체가 자기의 췌장 조직을 세포를 깨버려요. 이런 것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점점 종류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런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중요성이랄까? 영역의 확장성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큰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몸에 있어서 면역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크게 보면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좀 아실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선 여기 흉선, 사이무스 흉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는 가슴샘이라고도 합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 스플린이고 비장. 그 다음에 림페릭스라고 해서 림프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골수. 우리가 골수 기증을 받는다. 특히 백혈병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동시에 이런 장에도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 광우병하고 관련해서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면 당시 이제 미국으로부터 오는 수입육에, 즉 소고기죠. 우리나라가 뭐 곱창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모 미국 내 이제 그 관련된 식품 회사가 이런 소장 또는 대장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은 광우병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이라는 거죠. 병원체가 프리온이라는 건데 이 프리온이 소장 내 이 파이어스 패치라는 데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장만 잘 떼서 뭐 보내면 될 거 아니냐, 미국 내 회사들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제 저는 수의사이기도 하고 또 실험 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이기도 하고 독성 면역학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 소장과 대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대장을 떼어간 절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장에, 즉 이 파이어스 패치가 소장과 대장의 연접 부위가 있거든요. 붙어있는 부위가. 잘못 이 부분이 떼어진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전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장도 그렇고요. 뭐 심지어는 또 하나 여기 림프절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또는 특히 감기 몸살 있을 때 겨드랑이 밑이나 스타구니 이런 데가 좀 붓고 특히 귀 밑도 막 붓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림프절이 붓는 거죠. 림프절이 붓는다는 것은 이 림프절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인 림프구들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 어떠한 비정상 상태를 감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특이적인 림프구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절. 좀 굉장히 다양한, 또 여러분 감기 걸리면 편도선이 붓는다. 그런 경우 자꾸 있어서 거의 우리 온몸에 이제 면역 장기들 또는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고 뇌에도 있다. 뇌에도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 몸 속에 혈액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면역 세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는 혈액에도 있고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여러 장기에도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적혈구를 포함해서 모두 우리가 그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하나의 줄기세포에서 이제 유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이 이제 적혈구, 도넛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핵입니다. 핵이 이렇게 세포 전체를 거의 꽉 차고 자리 잡고 있는 요게 림프구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 크죠? 보통 좀 큽니다, 이렇게. 근데 핵이 이상하게 좀, 뭐랄까, 배야, 우리가 이제, 이, 또는 강낭콩 모양?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핵이 좀 둥글지 않고. 이게 이제 단핵구라는 겁니다. 즉, 요게 우리 몸의 비장이나 림프절을 가서는 외부 병원체 이물질을 잡아먹는, 등에 포식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핵이 이런 식으로 핵이라는 건데, 이 핵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이제 염색체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염색체를 통해서 이제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호가 시작되는 중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핵이 이렇게 둥그스럽지 않고, 꼭 고구마 줄기 또는 감자 줄기 뭐 이런 것처럼 또는 강낭콩 줄기처럼 이렇게 줄기줄기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뉼이라고 하는 과립들, 예를 들면 뭐 포도 과립 또는 뭐 오렌지 귤 과립 할 때에 뭐 이런 과립들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과립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과립구 안에는 호중구도 있고요. 이렇게 호산구도 있고. 이런 호형구인데 호산구와 호형구는 주로 이제 알레르기 반응에 이제 관련돼 있고 이렇게 호중구는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런 어떤 중요 세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머리가 아프시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늘, 그, 이 해설이, 일반인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 또는 면역학에 관심이 있는 뭐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이렇게 영어로 된 슬라이드를 우리말로 그래서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를 보면요. 태어나서 1차 면역기관, 2차 면역기관, 이렇게 나눕니다. 1차 면역기관이라는 것은 주로 면역세포들이 성숙, 분화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 흉선은 T림프구가 이제 분화를 하게 되는 건데, 즉 흉선에서 이 T림프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것과 내 게 아닌 것, 셀프와 논셀프를 구분하는 요령을 교육받고 성숙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흉선을 떠나죠. 내게 아닌 것만, 즉 넌셀프를 인지하는 세포들만, T림프구만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자기의 어떤 것을 인식하는 T림프구들은 다 일종의 자살을 시킵니다.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골수는 특히 B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하도록 성숙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T림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세포의 고향은 이 골수입니다. 태어나서는 골수에서 생성되는 건데 T림프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태어나서 흉선에서, 즉 가슴샘에서 성장 분화하게 됐죠. B림프구는 골수에서 태어나서 골수에서 성장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숙 분화되는 장기를 1차 면역기관이라 하고 2차 면역기관은 지금 여기 보시면 비장, 림프절, 혈액.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성숙 분화된 이런 림프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나온 거죠,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아와 PR을 구분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면역 기관에서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천 면역 또는 자연 면역이란 말을 좀 중복적으로, 함의적으로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획득 면역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우선 이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상대방, 즉 병원체라든지 기타 이물질 등과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 이런 것이 이물질이고 병원체, 즉 내 게 아니구나 하고 인식을 한 뒤에 그 다음에도 동일한 그런 이물질 또는 병원체들을 만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면역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선천 면역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또는 면역세포가 본능적으로 이물질,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이건 내가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이물질이가 판단되면 뭔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폐 같은 경우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폐를 통해서 들어오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 19 같은 경우도 식구도 호흡기를 통해서 결국 폐의 기능에 큰 문제점을 초래하면서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폐에는 탐식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탐식세포가 일단은 먼저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여기 NK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연사례세포라고 합니다. 자연사례. 좀 말이 그렇긴 하죠. 즉 뭐냐면 얘는 특히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 무슨 암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라고 여겨지면 가능하면 공격해서 그 세포를 죽이려고 해요. 반면에 획득 면역에서는 예를 들면 뭐 피부암, 뭐 유암, 뭐 간암 각기 반응하는 특정적인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도 선천적인 면역에서는 이 NK셀이 중요한 것이 에볼라든 코로나19든 뭐 간염 바이러스가든 구분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면 일종의 무차별하게,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면역 기능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자연사례 세포의 기능이 얼마만큼 강한지도 평가해보는 항목입니다. 이건 좀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그 장류, 발효 장류에 있어서의 면역 기능 개선 또는 강화 관련해서 요 기능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획득 면역은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항체 면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체액 면역. 왜 그러냐면 항체가 우리 몸의 체액이라고 할 수 있는 혈장 또는 뭐 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그런 타액 내지는 땀
심지어는 눈물 이런 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체액에 나오기 있기 때문에 항체들은 체액 면역 그럽니다. 주로 항체가 관여하는 면역 반응. 그 다음에 이것은 세포 매개 면역 반응 또는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데 면역세포들이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방어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포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즉 일정한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그 외부 물질 또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아니 이제 공격을 당했다보다는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죠.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 유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요즘 항체 치료, 혈장 치료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는 비림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류의 면역 기능과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세포들의 지표치를 저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얼마나 항체를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면역 기능의 지표치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걸 우리는 보조 T림프구라고 합니다. 즉 본인은 직접적으로 항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감염된 또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공격을 못하지만 그렇게 공격하거나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와주는데 여기 보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분비하면 얘가 이런 세포들에 가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들의 원래 기능이 증진되고 활성화되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염증 많이 나왔죠. 염증 반응. 폐에 있어요. 염증 반응. 그런 염증 반응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게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억제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즉 일시에 어떤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서 조기 종식을 위해서 염증이 여러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내는데 그게 어느 수준이 되어가면 이 수준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반응이 끝나면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심지어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서 내는 이런 사이토카인 같은 단백질 마저도 자극을 해서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일시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폭풍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조절 항상성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일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에 있어서 좀 이런 해설도 있었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세포 파괴 또는 세포 독성 T림프라고 하는데 얘와 얘는 주로 바이러스와 감염된 세포나 또는 암세포들을 녹여버리거나 파괴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항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액 면역이라고 그랬죠. 잠시 항체에 대한 그림을 좀 보시면 바로 이렇게 Y자 모양인데 요 끝부분에가 바로 그 병원체를 붙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체가 이렇게 붙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플리먼트라는 걸 우리말로 보채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 내 이 보채는
보호체가 와서 여기 붙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끝에 그런 병원체가 있죠. 그러면 몇 단계의 면역 반응을 거쳐서 해당 그런 병원체, 세균 같은 것을 녹여버려요. 혈액 속에서.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합니다. 이게 보호체가 와서 붙는 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항체는, 기본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이, 여기 보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는요, 여기가 바이러스가 잡혔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 코로나19처럼 RNA 바이러스든지 DNA 바이러스든지 아무튼 인간의 표적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표적세포 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떠돌아다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은. 그럴 때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 표적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이러스가 붙죠. 그러면 이 끝부분이 해당 표적세포에 이렇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수용체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해당 표적세포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바이러스, 요 3자 복합제가 표적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유전체 안에서 얘가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죠. 슬그머니. 그래서 이 사람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자기 유전자를 증식 또는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요거, 요 수용체 요 부분을. 코로나19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항체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감염병 초기에 약 한 일주일 동안 생성했다가 줄어드는 IgM이라는 항체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 항체. 그런 다음에 이제 IgG,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IgG가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항체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기생충에 대한 어떤 그 항체 IgE, 그 다음에 어떤 점액으로 나오는, 예를 들면 뭐 비강 점액이라든지 또 눈물, 땀 이런 데로 나오는 IgA라는 항체도 있고요. 이 다양한 항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IgG가 가장 중요한 항체입니다.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중화 항체, 영어로는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또 돌아다니게 되면, 이 우리가 이제 백신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죠. 백신이라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어떤 바이러스 자체가 껍데기에 갖고 있는, 껍데기에 발현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체가 붙잡아 버리면, 먼저 이 부분을, 이 부분들이 표적세포에 아까 제가 여기서 요 부분이 표적세포에 붙잡혀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표적세포 안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항체가 잡아버리면, 항체하고 먼저 여기가 복합체가 형성이 돼버리면 얘들은 표적세포에 있는 이 수용체에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때 이 바이러스는 중화되었다. 즉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체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면역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T림프가 중요한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이 흉선에서 나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한 다음에 이제 2차 면역 기관으로 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그 T림프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보조 T림프도 있고 세포 파괴 T림프도 있고 또 아까 자연세 사례 세포와 유사한 NKT림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T림프들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T림프구들이 획득 면역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즉 T림프구하고 상대역이 뭐냐면 여기 항원 공여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엔티젠 프린팅 셀. 얘가 이물질을 붙잡아 오는 거예요. 얘가 이물질을 붙잡아서 T림프계에게 요게 이제 이물질의 일부분 조각을 보여줍니다. 요게 이물질이니까 T림프구는 이것을 이물질로 특징적으로 인식을 하고 T림프구 너는 앞으로 이런 이물질을 만나게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공격을 다른 세포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파괴해버리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획득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항원을 흡수를 해서 일종의 잘게 쪼개서 T림프구에게 보여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요 기전이 중요한데 이런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요런 그 랑데뷰한 기간 여기 이제 랑데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아 요게 내게 아니구나 알았어 하고 잠시 서로가 이제 랑데뷰 인사를 하게 되는 동안에 너무 쉽게 떨어지면 채 인식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제대로 충분히 하라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대 의식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연대해서 서로 반응을 하면 그래서 이런 시그널까지 보조 신호까지 다 완료가 되면 제대로 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T림프구는 또 이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카인 즉 활성화 단백질인데 이게 IL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루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루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들을 이제 상호 분비를 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 또한 중요한 면역 기능의 지표치가 됩니다. 특정 사이토카인이 얼마만큼 제대로 생성, 분비, 배출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그 수준을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한 면역 기능의 평가 잣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C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용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하면
이렇게 이제 얘하고 이제 얘를 이제 붙잡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표적 세포 안에 붙잡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 몸의 유전체, 핵 안에 있는 유전체에 이제 딱 그 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 몸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를 빌어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면역 기능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은 예를 들면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이 폐에 있는 상피세포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표적세포 안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처음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잘게 쪼개서 특정적인 그 바이러스의 일부분 조각을 이렇게 그 항원을 공여하는 이런 또 하나의 구조물, 세포 내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물에 얹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바이러스의 특정적인 어떤 단백질 조각이 이 구조물에 얹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가 뭐가 작용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세포 파괴 T림프구가 서로 랑데뷰를 하게 되면 그때 세포 파괴 T림프구는 얘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다음에는 얘가 감염된 세포들은 이제 공격해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바이러스만 현재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기여하기로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백신은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 간에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이 공공재로 특히 취약계층에 활용돼야 된다. 물론 뭐 혹자는 연말, 혹자는 뭐 2년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내년 말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안전성 시험을 거쳐서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좀 더 다른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우리 몸의 유전자하고 결합을 해서 얘가 증식을 하거나 할 때에 잘게 쪼개가지고 이 일종의 이 세포의 구조물 위에 얹어진 다음에 이렇게 나갔었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먼저 이 구조물이 이렇게 만들어, 일종의 구조물이 있고요. 이 구조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잘게 쪼개진 단백질 조각이 이제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 우리가 흔히 소포체, 용해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안에서 잘게 쪼개지면 이 작은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때 반응을 하는 세포는 세포 파괴 T림프구가 아니라 보조 T림프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이든 아니면 실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든 이렇게 그 여러 세포들 안에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 부분을 잘게 쪼개서 그것을
주로 T림프구에게 선보이고 그 T림프구가 이물질로 인식한 다음에 그 이물질에 감염된 세포나 또는 이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할 장류의 면역 기능 개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경이 되는 면역학적인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보통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면역학 이론을 두 학기에 걸쳐서 가르치는데 너무 수박 거닳기로 갔습니다만 오늘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이 발표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역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그 발효 콩 장류에 대한 면역 기능 개선 연구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서 저희 연구진이 2017년에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라는 이제 국제학술지에서 이제 발표되었던 내용을 그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Effect of Fermented Soybean Products Intake on the Overall Immune System Safety and Function in Mouse인데 즉 동물 실험을 이용해서 그 콩류 발효 재료를 이제 입으로 음용했을 때에 이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콩류에는 콩이죠. 이미 이제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또 콩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엔타이칼시노제닉 발암을 억제하는 항암성, 엔타이다이아베릭 그러면 항당뇨, 그 다음에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또는 뭐 심지어는 고혈압도 억제한다는 효과 이런 것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연구진들이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여기 보면 DJ라고 되어 있는 된장, 그다음에 CGJ라고 되어 있는 청국장을 만드는 이 주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면역 기계에 이제 그 작용할 건지. 그래서 일부 그 예를 들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좀 많이 밝혀져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특히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접근해 본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 실험을 1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안전성 검사까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이 좋겠으나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내지는 비용, 시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기초단계죠. 이 동물실험연구는 기초단계에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결과는 실험 동물인 설치류, 설치류 중에서도 생쥐에 대해서 실험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곧바로 사람에서도 이런 결과가 그대로 판박이처럼 재현될 거라는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면역 체계와 아주 유사한 것이 이제 설치류, 특히 마우스인데, 저희가 생쥐를 쓰는 이유는 생쥐를 이용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면역 기능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지식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사용되는 이런 된장이나 청국장의 이제 식재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 이게 왜 그렇다라고 해석이 많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연구에서 이런 그 생쥐의 연구가 사람의 연구, 사람으로 적용할 때 아주 흡사하게 적용되더라 하는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이제 그런 점이 이미 과학계에서는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류인 마우스를 많이, 생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예를 들면 이제 면역학적인 여러 다양한 지표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혈액학적으로, 즉 우리가 그 일반 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이 조직병리학적으로, 조직병리란 말은 우리 몸의 이제 주요 그 장기들의 일종의 독성이나 병리적인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안전성 차원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자연살해세포 기능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항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주요 면역세포인 T림프구에서 생성되는 핵심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관련한 면역세포들의 구성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차이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어떤 병원체를 가지고, 병원성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직접 이 된장이나 청국장 식재료원을 그 먹은 생쥐들한테 이 병원체를 감염시켜 봤을 때에 이 병원체에 대해서, 감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이제 그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실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실험은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그 자료를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연구진이 발표한 이 논문은 저작 소유권이 그 학술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제출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 저작권을 고려해서 원문을 충실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논문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즉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개인 목적이 아니라 타인과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제공하려면 그 학술지에 허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단 학술지의 저작권에 호응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고 원문을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이 원문에 상관없이 우리말로 핵심적인 내용을 풀어 드릴 테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그린 FM 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광을 녹색을 띠는 어떤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조그마한 알갱이를 이제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조그마한 알갱이들은 세포막을 잘 확산되어서 들어갑니다. 세포막에. 그런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그 사람의 백혈병 세포에 이 물질을 먼저 같이 섞어 놓으면 이 백혈병 세포 안으로 얘가 들어가요. 이 염색 물질이. 그러다가 이제 비장 내에 있는 생쥐의 비장 내에 있는 이제 자연살해 세포가 하고 이 암세포하고를 섞어서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 비장 내에 있는 자연살해 세포가 이 자연살해 세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장에서 암세포라든지 발암세포, 암세포 또는 이 바르스 감염세포를 무차별하게 그냥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암세포이기 때문에 이 비장 내에 있는 자연살해 세포 얘들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공격하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죽은 세포가 몇 프로가 죽었느냐? 그래서 이런 장류 식재료원을 먹이지 않는 생쥐에 있어서의 비장 내 자연살해 세포는 몇 프로를 죽였는데 장류 식재료원을 먹인 애들은 몇 프로를 더 많이 죽이게 되더라. 그러면 이 자연살해 세포, 장류를 먹인 생쥐의 몸에 존재하는 자연살해 세포 기능이 증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리스테리아라는 세균을 가지고 직접 감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진스라고 하는 세균은 세균이지만 바이러스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균들은 그 세포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진스라는 세균은 세균이지만 바이러스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시험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세균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먼저 감염을 시켜요. 근데 감염시키기 전에 먼저 4주 동안 그런 장류를 먹이거나 또 다른 군에서는 그냥 일반 음용수를 음용시키고 그렇게 4주 후 동안 이제 먹인 다음에 이 세균을 꼬리 정맥 내로 이 주사를 하게 됩니다. 즉 감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그러면 얘가 주로 어디 가서 살게 되냐면 콩파 주로 간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희생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간이나 이제 그 장기들을 꺼내서 잘게 간 다음에 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인공 배지에다가 이 일종의 배지 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많이 자라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세균에 대한 어떤 방어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이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적게 자라더라. 그것은 이 세균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방어력이 어느 정도 작동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러한 동물 시험은 철저하게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물 윤리를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4주 동안 아까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제 먹게 했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식재료원을 이 생쥐들이 먹는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초우라고 하는 마우스 초우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사료입니다. 그 사료에다가 이 식재료원의 원재료를 이제 섞어서 다시 사료로 재가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료를 먹은 것과 일반 사료, 여기 보면 플레인이라고 했던 것은 일반 사료를 먹은 것이고요. DJ나 CJ는 아까 된장, 청국장 그랬는데 그런 식재료원이 들어간 사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발효된 것이죠. 근데 발효되지 않는 식재료원도 먹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발효 장류의 효과를 저희가 보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성 차원에서 본 겁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우리 사람도 그렇듯이 몸무게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커지느냐, 몸무게가 늘어나느냐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body weight gain이라는 것은 이 기준점으로부터 4주 동안 몸무게가 얼마가 더 늘어났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군에서 약 4에서 5 정도로 그램수가, 그램입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군간 비교를 통계적으로 해봐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차이가 없었어요. 즉 이런 식재료원을 먹였다고 해서 특별하게 막 과대하게 비대해진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지 이야기 그렇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또 독성학적으로 안전성을 보는데 조직병리를 아까 본다고 그랬죠. 저희가 어디를 봤냐면 주로 면역기관을 봤는데요. 가슴샘, 흉선, 그다음에 비장. 또 우리가 애가 이제 먹었기 때문에 소화기 경로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화기계, 이제 소장에 이제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장관막, 림프절. 이것들에 있어서 조직병리상의 문제가 있느냐 봤더니 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검사를 해서 확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런 조직병리는 반드시 이 조직병리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인을 분석할 때 뭐 국과수에서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의한 어떤 독성학적인 변화는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안심이다 그런 뜻이죠. 자,
물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모든 안전성과 모든 면역 기능 유효성을 다 보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기능만을 볼 수밖에 없었죠. 시험 기간이나 시험 비용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연구는 이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될 거다 하는 해석은 금물이고요. 또한 저희가 완벽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 기능만을 본 초기 단계 연구였다. 기초 연구였다. 기반이 되는 연구였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저희는 흔히 이제 전문적으로 인비보 연구 그러는데 생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험관 내 연구, 즉 인비트로 연구하고는 달리 모든 조건을 통제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실험 설계를 했느냐, 또 어떤 실험 동물의 사육 환경에서 했느냐, 어떤 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인비보 연구는 실제 인비트로 연구가, 시험관 내 연구가 굉장히 획일화된 조건에서 한 반면에 일종의 인비보 연구는 실제 사람의 경우처럼 아주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관 내 연구는 막상 생체 연구에도 적응해 보려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나 이런 생물학적인 생체는 임의적으로 막 모든 조건을 다 조절해서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베리에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인비보 연구가 더 신뢰성을 갖는 이유가 그런 변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체의 조건을 고려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본 것이 아까 이 우리 몸에 있어서 2차 면역기관의 중요한 것이 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혈액 내 면역세포들의 이제 중요한 구성비를 또 절대적인 정량 수치를 본 것입니다. 봤더니 여러 군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유의하게 어떤 변했던 중요한 혈액 지표치는 볼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백혈구죠. 전체 백혈구 수, 적혈구 수, 그 다음에 혈소판, 그 다음에 적혈구 안에는 림프구가 있고 단핵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과립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봐도 군간에서 특별하게 어떤 나타나는 차이는 없었다.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유효성이라기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주로 검토입니다. 왜냐하면 혈액 내 어떤 구성세포의 약 4주 실험 설치류에서 4주라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반년 정도? 또 어떤 학자들은 1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특히 장류 같은 경우는 평생 먹잖아요. 평생 7, 80년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1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 짧은 1년 동안에 뭔가 우리 몸에 특히 이런 혈액 성분들이 막 확확 변해버리든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어떤 경계 지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면역 체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 봐도요. 단 제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우리 몸의 모든 생리적 기능에 다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본 장기들이나 지표에 한해서 안전성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콩류는 발효작식품은
우리 민족들이 5천년 이상 복용해 왔던 것,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됐었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의 어떤 의학, 전통의학의 여러 데이터들을 조금 더 현대에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뭘 봤냐면은 또 안전성 관련해서 비장인의, 비장은 아까 이 스프린이라고 하는 비장은 우리 2차 면역기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장 안에는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림프구들이나 이제 과립구, 주로 백혈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림프구가 이 비장 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T림프구의 이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제 성분 세포로 구성 세포로 보조 T림프구, 그 다음에 세포 파괴 T림프구, 그 다음에 B림프구의 그 구성비를 전통 장류, 발효 장류를 먹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그룹을 비교해 봐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전통 이런 우리 장류를 했을 때에 우리 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역 기능 특히 일부 이렇게 아주 그 이런 세포들의 숫자까지 변할 정도로 퍼센트가 변할 정도로 확확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변하면 이상한 겁니다. 4주 동안 사람으로 따지면 6개월, 1년 먹였는데 우리 몸에 있는 막 면역세포 구성비가 막 달라지더라.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 측면도 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안심할 수준이었다. 단 면역 체계와 관련해서는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 것이 자연 사례 세포의 기능을 보았습니다. 이 자연 사례 세포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는 아까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는 이 암세포를 많이 파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연 사례 세포 기능이 좋아진 거, 증강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된장이나 청국장 식재료원을 먹였던 그 생쥐에서 그 비장 내의 자연 사례 세포가 일반 사료를 먹였던 생쥐에서 얻어진 비장세 내의 자연 사례 세포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일반 사료를 먹였던 생쥐의 그룹에서 비장 내의 자연 사례 세포는 암 세포를 20% 정도 죽였는데 된장 식재료원 또는 청국장 식재료원에서는 32% 또는 26.4% 이렇게 더 많이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암세포를 더 많이 죽였다는 것은 비장 내에 있는 특히 이런 장류에 있는 비장세포의 속에 존재하는 자연사례세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비림프의 기능, 주로 항체를 생성하는 건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람 이제 혈청 또는 혈장. 여러분, 혈장은 플라즈마라고 그러고 혈청은 씨름이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은 혈장이란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혈장과 혈청은 다 똑같은데 하나의 다른 점이 혈장을 얻을 때는 우리가 혈액이 응고된다고 그랬죠.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응고가 되어서 이제 혈액이 더 이상 출혈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응고 성분을 저희가 혈액을 채취할 때 채취하는 관에다가 혈액 응고, 그러니까 혈액 내에 있는 응고 성분의 기능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응고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얻어진 것이 혈장이고요. 혈청은 그 채취한 혈액 내에 있는 응고효소, 그러니까 응고와 관련된 물질이 작동을 하게 놔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응고돼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원심분리, 보통 한 1분에 3,000번 그 회전하는 원심분리를 통하게 되면 맑은 액체가 이 상층액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거기서 얻는 것이 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주에 있어서는 혈청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즉 응고 성분이 이미 응고 인자가 작동을 한 거죠. 그것만 차이 있고 혈청과 혈장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청 내와 그 다음에 저희가 비장에서 비림프를 꺼내가지고 시험관 내에서 활성화를 흥분시켜봤어요. 그리고 비림프는 기본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항체를 생성시키게 만든 겁니다. 두 실험을 했는데 우선 혈청을 보시면 여기 이제 구루간에 있어서 이미 첫 번째 그 장에서 말씀드렸던 항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gG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핵심적인 항체라고 그랬습니다. 외부 병원체를 막아내는. 그런데 이 IgG 안에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쥐도 또 여러 패밀리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항체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기능은 비슷하고요. 사람에 있어서는 뭐 IgG1, G2, G3, G4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생쥐에서는 IgG1, G2A, G2B, G3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에 있어서는 IgG4, IgG4가 생쥐에 있어서는 IgG1이라고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연구 보고가 많아요. 반면에 G2A는 여러 가지 감염이 있을 때 그 감염을 막아주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아토피가 있는 개체에, 또는 아토피 실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개의 항체 수준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높고 낮으냐 이걸 많이 보는데 아토피가 있는 경우 아토피를 유발한 그 예를 들면 생쥐에서는 IgG 수준이 혈청 내에 올라가고 G2에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 어떤 감염 실험을 했을 때에 그 개체가 성공적으로 방역이라기보다는 감염에 대한 방어력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G2A가 올라가고 G1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호, 시소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G2A를 G1 수준으로 혈청 내에서 각 개체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건데 이 수준이
대저군에 비해서 올라가면 아, 이 개체의 병원체 방어력이 이런 항체라는 측면에서 봐도 증강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일반 사료, 그 다음에 비발효, 발효되지 않는 식재료원을 썼을 때에 비해서 이 청국장 식재료원을 먹였던, 발효된 청국장 식재료원을 먹였던 에서 얘가 3.1, 유의하게 비율이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이 비림프구를 각각의 그룹에서 꺼내서 활성화를 시험관에서 시켜봤더니 대조군, 일반 사료를 먹였던 대조군에 비해서 특히 이 된장 식재료, 발효 된장을 먹은 경우가 이 1.2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더라. 거의 두 배 올라갔죠. 이 경우도 뭐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한 1.8배 정도 청국장의 경우도 다 유의하게 올라갔다. 그런데 발효되지 않는 식재료원을 먹인 경우도 또 올라갔다. 그래서 이 결과하고 혈청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항체 수준에 있어서도 아토피 성향을 다운시키고 어떤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나타내는 것이 증강되는 그런 성향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요 부분이. 저희가 이미 이제 사이토카인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제 림프구가 활성화되면 이제 막 분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IL4라고 하는 것은 인터루킨4인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림프구를 활성화시켜 보면 T림프구를 이 IL4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생성 수준이. 그래서 이것을 흔히 그냥 알레르기 사이토카인 또는 아토피 사이토카인 이렇게 그냥 그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반면에 인터페론 감마 이것은 바이러스나 이런 미생물 또는 암세포에 일종의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세포 파괴 T 림프구나 또는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T 림프구에서 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좀 항암 사이토카인,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사이토카인이 단일 개체에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느냐 그걸 본 것이 요 B입니다. 단일 개체별로 생성된 인터페론 감마가 생성된 IL4에 비해서 인터루킨4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그래서 요게 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아토피 성향은 다운시키고 떨어뜨리고 항발에서 항암 기능은 증강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료를 먹인 군에 비해서 또는 발효되지 않는 그 식재료원을 먹였던 군에 비해서 된장이나 청국장, 발효된 된장 청국장의 식재료원을 먹였던 그룹에서 아주 유의하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보통 한 5배 내지는 2.5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면 이게 아까 항체와 더불어서 아,
된장이나 청국장이 결국은 이런 생지에 있어서 항암 항발에서 기능은 증강시키고 아토피 성향은 억누르는 그런 측면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결과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생쥐에게 이런 병원체를 감염시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세한 면역 기능이 작동할 거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감염 실험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감염을 시켰을 때에 이 세균은 굉장히 그 치명력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 즉 비발효 또는 발효가 그냥 대조군 일반 사료를 섭취했을 때에 비록 대상 생쥐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많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동물 윤리 실험을 할 때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해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소의 숫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상. 그냥 불필요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을 지금 동물윤리원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만을 대상으로 해라 하는 권고에 의해서 통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소 숫자인 4마리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요. 한 마리만 살고 다 죽어버리고 여기도 한 마리만 살고 75에서 100% 정도의 치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청국장을 먹였던 경우에서는 치명률이 25% 떨어졌어요. 물론 이 자체는 저희가 이제 네 마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통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마리, 6마리는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희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저희 그 대구 카톨릭 대 윤리위원회 규정을 저희는 충실히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이제 규정에 이제 의거한 거기 때문에 더 숫자를 늘릴 걸 그러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비장하고 간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리스테리아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배지에다가 접종을 한 다음에 배양을 시켜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콜로니 포밍 유닛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그 점이 하나 이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육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점이 세균 100만 마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균 100만 마리가 비로소 증식했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콜로니 포밍 유닛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310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 1000만, 3억 마리의 세균 증식이 관찰됐다는 거고 이거는 24억 마리의 세균 관찰이 되었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6700만 마리 요거는 아니죠 67만 마리 요거는 290만 마리 400만 마리 이렇게 증식되었다. 이 엔티는 시험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즉 굉장히 숫자가 낮죠. 그러니까 숫자가 낮다는 것은 이 된장이나 청국장의 식재료를 먹었던 생쥐의 비장이나 간에서
실제 리스트레아 세균이 살아있는 애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자랐다. 살아있는 애들이 얼마 안 되니까요. 반면에 애들은 대조군의 경우는 살아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증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들이 이러한 세균을 생체 내에서도 증식 억제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아마 세포 파괴 T림프의 기능이나 또는 자연사례 세포 기능 숫자가 늘어난 것, 기능이 향상된 것, 그 다음에 세포 면역에 있어서도 항바이러스 기능이 증강되었던 이런 것의 기인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 연구 결과가 지극히 제한된 연구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포, 그러니까 면역 기능의 다양한 측면을 생체 내에서 또는 생체 외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된장이나 고추장의 발효 장류의 그런 식재료를 먹게 되면 어느 일정 기간 먹게 되면 이제 면역 기능이 우리가 봤을 때 흔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항바이러스나 항암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은 아토피를 또 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암 기능은 증강시키고 항바이러스 기능은 증강시키고 아토피 성향은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이러한 연구는 조금 더 깊숙이 어떤 기전 연구까지 한번 들어가 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전 연구를 하려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라도 이 연구 결과를 본 후속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또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제 연구에 대한 저희들의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게 이제 요약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제 설명 1부와 2부로 나눴던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와 같아서 범유행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0명인 정말 놀라운 방역의 성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충실히 개인 방역 생활 수칙을 지키면서 잘 호응을 했던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위대한 시민 정신이 돋보였던 거기에 질병관리본부 포함해서 모든 일선과 방역에 수고해 주셨던 방역 의료진들,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면역 기능이 억제 안 되도록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